보덕산 중터 발효 부부의 보금자리에 달콤한 여유가 찾아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궁이 곁을 떠나지 않는 두 남자. 순이 씨는 모처럼 손님 대접을 위해서 특별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와! 영롱한 자주 빛깔의 무가 식욕을 돋우는데요. 이런 건 식은 죽 먹기요. 응? 가마솥밥 짓는데 자신이 있다는 김옥원 한의사.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가마솥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산속에 살다 보니 더욱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순이 씨. 간을 해독시키고 항암 효과가 뛰어난 순무로 짓는 가마솥밥은 발효 부부의 건강을 챙겨주는 특별식이기도 합니다. 아니 무 색깔이 뭐 이렇게 붉었습니까? 이렇게? 네, 순무다. 어, 순무 색깔이 붉었습니까? 예. 예. 어허. 그래서 아주 이게 또 영양이 있대요. 그래서 아우 달아. 달다 달아. 먼저 불만 잘 떼셔서 하시면 봐도 됩니까 이렇게? 네, 바로 됩니다. 아, 무를 삶아 버리는 거 아니에요? 불을 잘 떼면 되게 맛있는 밥 돼요. 이상한 논리를 펴시네요. 아니요, 불때인데 얼마나 중요한데요. 맛을 좌우하는 건 바로 불이라는 순이 씨. 모든 요리에는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그녀의 요리 철학 때문입니다. 아, 밥 다 되는 것 같아요. 밥 다 되는 것 같아요. 아, 맛있게 된 것 같아요? 예. 아우. 아이고, 원장님 불 잘 되셔서 금방 보실 것 같아요. 우와, 보랏빛이 가득한 순무 가마솥밥이 완성됐습니다. 누룽지는 긁어서 드릴까요? 끓여서 드릴까요? 긁어주세요, 긁어. 긁어줄까요? 예, 긁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와, 아름다운, 우와. 아름다운 무밥, 아름다운 꽃밥. 이 색깔 보세요, 색깔. 와, 완전히 그냥. 이건 간장이 맛있어야 돼, 간장이. 그렇습니까? 양념이 맛있어야 돼. 네. 최고입니다. 이 밥 보세요, 이거. 밥주거. 이야, 이 밥주거. 놀부에. 네, 놀부에 맞죠. 형수님!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네? 아유, 놀부 만날 만들고 계시네. 한번 맞아보세요. 와! 그래도 맛있긴 맛있나 보네요. 아이고, 남순님 맛있어요. 맛있네요. 응? 아이고. 이곳에서는 항아리의 쓰임새가 참 많습니다. 발효액을 담그기도 하고 때로는 의자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은 식탁으로 변신을 하는군요. 여러모로 발효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항아리입니다. 야, 아까 이제 지게질을 하고 왔는 거 이제 밥값하네요. 그러죠. 순무 가마솥밥에 어울리는 반찬은 뭔가 했더니 오잉, 온통 발효식품들 뿐인데요. 특별한 반찬 대신 김치와 전통 장만 있으면 밥상이 완성된다는군요. 예. 이거 지금 간장, 네. 이거 된장, 네. 이거 된장, 고추장, 네. 이거 된장, 네. 이거 간장, 장이 이렇게 많아요. 어? 아, 그러는데요. 우리가 그 어렸을 때요. 네. 이제 상을 일단 보면은 간장종지, 된장종지, 고추장종지 이렇게 항상 그렇죠. 있어서 상해요. 네.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게 상해서 없어졌어요. 우리가 발효 음식을 옆에 놓고 접으면서 일단은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어른들이 이렇게 간장을 입을 적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허. 그렇게 하고서 이제 식사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없어져서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이 약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간장이 저희가 그냥. 예, 간장을 약으로 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밥상에는 고추장과 간장이 자리를 잡고 앉았어야 돼요. 짜게 먹는 식습관과 인스턴트 식품이 늘면서 발효식품은 설 자리를 잃었다는데요.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발효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순이 씨. 그렇다면 순무 가마솥밥과 간장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와, 맛있다. 서방님은 자기 처음 하실 때 양념 간장. 고추장 맛 좋은데 진짜 좋네요. 예. 여기다가 네. 어머니 손맛. 어머니 손맛 정성이 다 간 고추장. 예.
그거 맛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냥 맛있다면 정말인잖아요. 순희 씨가 항아리에 담고 싶은 건 어머니의 정성과 손맛 아닐까요?